고대보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든든하게 해주시고 참 이 모든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감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건강과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 주님의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케 내주셔서 이 모임이 참 아름답게 끝났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보성교회 대표님 신양춘 목사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실버선교회 어떻게 보면은 자유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돌이켜보니까 2002년 하나님께서 실버선교회를 뉴저지에 시작하게 하실 때에 제가 46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46살에 무슨 실버선교를 하겠다고. 사실은 저보다도 그때 제 원성우 선교사님 목사님 잠시 남미로 선교하셨다가 조금 이제 낙심을 하시고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기 시작을 하셨을 때 그때 제가 관여하고 있는 GP 선교회에 원로 선교사 중에 실버 선교회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이사회에다가 프레젠테이션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끝나고 와서 우리 원성 선교사님에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눈이 번쩍 거리시더라고요. 시카고 다녀오시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우리들이 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실버 선교의 이 무브먼트가 조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철저하게 무브먼트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일단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아는 분들 아는 교회들, 아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볼 때에 참 우리의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우리 뉴저지 실버 선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인한 것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오던 미팅도 모임도 캔슬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운 미팅을 만들어서 실버들의 이 열정과 파워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 지혜는 그 열매를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루되면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 대한 새로운 그 삼행시가 나왔습니다. 신 불을 댈게 신 신나게 예배드리면서 천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 지옥이다. 참 지혜는 열매를 봐서 안다. 우리가 이 18년 전에 뉴저지 실버 선교를 시작할 때에 잘 모르고 또 해본 쪽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거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실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실버 선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실버 선교사들 회원들을 그때에 이 신천지와 같이 천국인 줄 알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참 어려운 인생 여정에서 그 마지막을 잘 피니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실버 선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든 열매는 이 땅에서도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상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영승 선교사님 2018년에 소천하셨고 지금까지 실버 선교회가 이 시간까지 오는데 정말 혁혁한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총재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재 선교는 저희들이 실버 선교 창립 15주년에 처음에서 그동안에 이제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협력과 지원에 자비한 선교를 하다가 2015년에 저희들이 15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새로운 선교였던 그 모멘텀을 가져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4월 20일날 총재 선교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한 몇 군데도 보면서 아이티하고 코스타리카하고 호티아빠 세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여러 부분을 내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아이티가 가장 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열악한 지역이라. 그러나 저희 이사회에서 노인을 하면서 실버들이었던 그 신체적인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후대아빠가 좋겠다. 그래서 후대아빠를 결정하게 된 것은 거기에 2011년에 뉴저지 연합 장로교회가 선교센터를 그때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선교센터는 잘 만들어놨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뭐 사용을 하지 않는 건 이상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그 연합교회가 저희 와서 선교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해서 또 연합교회도 장소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합교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 선교센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발대식 전에 3월 달에 실버 선교회에서 10만 불 모금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불 모금하면서 이미 갖고 있던 비용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10만 불이 이제 모금이 됐습니다. 집집이 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원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거기 이미 선교센터 옆에 이제 조그만 그 어떤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자. 애물 체결하면서 그곳에 이제 방 4개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숙소를 짓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후대아빠를 총체 선교 지역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강령도 만들고 어떤 그 내부 매뉴얼도 만들면서 2019년 3월에 네 명의 실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윤권 장로, 최근의 장로, 이경화 장로, 김창현 장로. 네 분이 이제 자원에서 후대아빠 선교 팀으로 결성했습니다. 팀장으로 정윤권 장로가 이제 팀장으로 함께 했었는데,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작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 알았는데 팀장으로 했던 전일구 장로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이경화 장로 두 분의 선교사들이 병이 생겨가지고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선교사하고 김창현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겨울로 가서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그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선교사는 이제 농업 쪽에서 이제 하고 그리고 길창의 선교사는 의료 선교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선별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차량을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차량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숙소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바로 그 네 분이 그곳에 이제 선악 이웃 선악목자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쪽 현지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개척과 함께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그 선교사가 영이생님을 그러면서 사역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19년 11월에 필리핀 선교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도자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세미나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현지에서 실버 선교사 훈련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1월 달에 두 사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세미나는 현지에 그 후티아파 팔라파라는 지역에 목회자들을 36명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미셔널 처치와 그 관련된 그 비전을 갖게 해가지고 36명을 지도자들에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10명의 32기 훈련생을 배출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거기에서 이제 3명의 이제 의사들이 조인했는데 한 명은 36세 내과 의사고요. 한 명은 26세 소아과 의사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카이로프라크터 한의사였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이 현지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이게 미국에서 저희들이 실버 훈련을 하는 것도 현지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총체적 선교는 새로운 좀 조직을 강화하고 그래서 길창일 선교사가 팀장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던 가운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김성훈 선교사가 조인이 되면서 김성훈 선교사가 한나빠 지역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분은 원래 그 철공소 어떤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그 탤런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사역을 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원래 이제 후티아빠 지역에 있다가 한라빠 지역으로 가서 거기 숙소도 마련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이제 자비랑 선교가 도저히 안 되는 분이 돼가지고 동료 자매님 아이들을 위해서 이쪽에서 그 좀 지원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부가 500불을 지원하고 또 방문자원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매달 1,000불씩 지원을 해서 김성훈 선교사 그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1년 동안 사역을 이제 평가를 해보고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그 파송 조건을 했는데 현재는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방향으로서 저희들이 나가고자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선교사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광고도 내고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우선 이제 자비가 선배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건강의 부분이 크게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어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해결된 분들은 또 어떤 경제
두 가지 계정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2020년 실버 선교사 훈련 교육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훈련을 총무로 계신 이용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 신병으로 들어갔던 이용기 집사님 31기 수여했고요. 끝나자마자 중책을 맡겨주셔서 힘들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침 32기 후대아빠 현지 체험훈련 기간에 팀으로서 공사를 하면서 현지 체험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앞으로 훈련 총무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으신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까지의 훈련 방식과는 좀 변화를 주어서 저희가 세 번의 토요일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바로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시작되는데 첫 번째 개강 예배 및 그 특강은 이곳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강의가 이제 8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간에 4월 25일 날 지금 현재 결정되기로는 하베스트 교회에서 오전 강의, 오후 강, 오후 강의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 변명사에서의 통신교 역할 그런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저희가 종강 예배와 더불어 특강이 준비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32기 때 현지에서 강의도 듣고 또한 그 현지 지도자 세미나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셨던 지금 엘살바도르의 그 훈련을 유지하고 계신 이준성 선교사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특강과 더불어 이제 그 수요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저희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번에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후티아바 지역도 있죠. 그쪽으로 지금 이제 비전 트립 겸 저희 그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변화가 좀 있는데요. 늘 하던 월요일 모임에 12번 참석하는 어떤 것보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사실은 세 번의 특강은 오픈 투 퍼블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훈련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전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많은 그 동료와 기도 그리고 초대를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후 일정입니다. 8월 34기는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회가 뉴질랜드 한국교회에서 오픈하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못 받았어요. 안 되면 한성교회 저희 이제 실버 훈련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기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스케줄은 아마 저희가 33기 진행하는 동안에 3월 중에 그 간사 스케줄까지 해서 다 픽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실버들인데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또 밖에서 쓰시는 것보다 안에서 좀 쓰시라고 그래서 이 실버 동문 골프 대회를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빠를수록 싸다는 얘기가 있어갖고요. 준비 팀들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비전 트립이 11월 9일에서 16일 동안 실제로
코스타리카로 저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키로는 항공료는 50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싸게 최선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정이 되면 티켓팅 하면서 날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작하시죠. 그러면 우리 식사하기도 하고 김성장님 식사하기도 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버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아버지 그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실버 선교의 회원들 일일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그 비전과 사업이 또 그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공급하신 그 힘으로 그 능력을 받아 우리의 그 실버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사역을 아버지와 할렐루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실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토의 가운데 또 그 도구 가운데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그 믿음과 또 그 육체로 인해서 아버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에 의지하여서 주님 공급하는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강건한 것 같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음식을 이제 유해 양식을 대할 때 그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아버지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식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